지난번에 그 천장에 LED 매립을 했는데, 요게 잔광이 좀 남아 있어요. 세 개를 했는데, 여기랑 잔광이 있죠. 그래서 밤에 여기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천장이 살짝 밝게 좀 보입니다. 그러니까 불을 켜면 이렇게 되는데, 이제 끄면 이렇게 장광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. LED 장광을 없애는 방법은 총세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그 디지털 스위치인 경우에는 장광이 좀 많이 생깁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스위치니까 전기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. 제가 스위치를 이제 분리를 했는데, 일단은 요 위에 거, 요 스위치가 LED 스위치입니다. 전원을 끄면은, 요 검정색 요 전선에서 요쪽 LED 배선, 이제 물려있는 이쪽으로 요두 개가 스위치를 쇼트를 시키면 이제 등이 켜지는 이제 그 원리인데,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 접지 포인트 이쪽에 대고 측정을 해볼게요. 자, LED 쪽 전압이 119V, 그다음에 이 검정색 이 선을 보면은 0V.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LED 쪽으로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, 그 LED 쪽으로 이제 전기가 계속 들어와 있으니까 장광이 좀 남아요. 그래서 이제 전기는 N상하고 L상이 있는데, 원래 스위치는 요그 L상 라이브 여기서 이제 항상 전기가 들어오고, 그다음에 LED 쪽은 이제 중성선 그 N상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, 지금 배선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. 이럴 경우에는 차단기에서 배선을 바꿔주면 장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요세 번째 게그 전등 이제 LED 그 부분인데, 요두 선이 지금 이제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선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전을 위해서 전체 전원을 다 내리고 작업을 할게요. 요세 번째 게그 LED 전등인데, 요 파란 선하고 요 빨간 선, 파란 선요두 개. 두 개를 교체를 서로 바꿀게요, 그걸. 파란 거, 빨간 거. 차단기에서 배선을 서로 이제 바꿨죠. 다시 측정을 해볼게요. 여기다 대고, 그다음에 요 검정색. 자, 여기 보면은 다시 보면 202V가 나오죠. 그리고 LED로 이제 들어간 배선 이쪽은 자 44V. 그러면 이쪽은 이제 라이브가 되고, 여기는 이제 N상, 여기는 L상, 이렇게 이제 서로 바뀐 거고요. 이 상태에서 LED 장광이 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
보시면은 이쪽에 LED 장광이 없어졌어요. 이쪽이랑 이쪽이랑 그다음에 요 끝에. 자, 등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등 켜봐. 자, 불 다 들어오고 등을 끄면 자, 장광이 없어졌고요. 이렇게 해도 안 되면 그 장광 제거 콘덴서를 사서 달아야 돼요. 제가 그림을 좀 한번 그려봤어요. 장광이 왜 생겼냐면 요 케이스 B에 대한 요 그림인데, 그 전기선은 그 두 선하고 그러니까 선 두 가닥하고 접지 이렇게 해서 총 세 가닥으로 돼 있는데, 전등 쪽을 보면은 선이 그 두 가닥이 있어요. 근데 하나는 전기가 통하는 선인데, 이 전기가 통하는 선은 보통 L선 라이브라고 하고요. 한 선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N선 그 뉴트럴이라고 하는데, 요 LED가 전기가 통하는 요 라이브 L상에 연결이 돼 있어서 요게 이제 잔광이 좀 생겼고요. 스위치가 오프 되더라도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L상이 LED까지 갔기 때문에 잔광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 선 두 개를 바꿨죠. 그 차단기에서. 그럼 이제 케이스 A 요 그림이 되는데, LED가 그 뉴트럴,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 N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, 그 다음에 라이브는 스위치를 ON 했을 때, L상은 스위치를 ON 했을 때만 이제 LED 등이 켜지니까 장광이 없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장광이 생기는 이유가 총 세 가지인데, 첫 번째는 그 스위치가 전자식, 뭐 리모컨 스위치나 터치 스위치 같은 전자식인 경우에 장광이 좀 많이 생길 수 있고,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이제 배선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, 그때도 장광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근데도 장광이 계속 생긴다 라고 하면 그 장광 제거 콘덴서를 이쪽에 LED 쪽에 달아줘야 돼요. LED 등에. 그럼 이제 장광이 없어지겠죠. 그래서 오늘은 장광 제거를 한번 해봤습니다.